두 사람 그만 줘. 헤어져. 엄마. 제발 헤어지라는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너희부터 싸움을 멈춰. 저희가 멈추면 이 모든 악연이 끝날까요? 기찬이, 네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유영주는 우리 가족이야. 만약 너희 둘이 결혼하겠다면은 강은이랑 희정이도 가족이 돼야 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 잘 생각하고 결정해. 언니, 애들한테 얘기했어? 따님한테 모진 소리를 했습니다. 모든 싸움을 멈추든가 헤어지든가 양단의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싸움은 매번 저쪽에서 거는데 왜 맨날 얘네들이 희생을 해야 돼? 뭐 아무튼 이쪽에서 손만 들면 상가를 되팔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걸까? 아줌마 말씀도 오라. 우리라도 먼저 손들면 싸움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여태까지 희생하고 속은 것도 모자라서 그래? 너네 집 재산 아버지 명의 다 잃고 겨우 하나 찾은 게 이 식당인데 여기까지 망가뜨리겠다고 덤비는 인간들하고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기다리면 언젠가는 나는 강희정하고 신우이 올케하고 너는 유영준 씨하고 천안 매부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나 자신 없어. 도저히 유영준의 가족으로 인정 못하겠어. 그거 알아? 민우를 가운데 두면 우리 모두가 다 얽혀있는 거. 너랑 유영준뿐만 아니라 장진국, 하다못해 내 동생까지 모두 다. 하, 장진국 씨 진짜 어떡하냐. 진국 오빠 여태 안 왔어? 전화도 안 받아.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만 가볼게. 차 팀장이네. 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업체 평가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갈게요. 업체 평가가 왜? 그건 통과했는데 긴급 이사회에서 들었다. YB에서 또 압력을 넣었구나. 그런 거죠?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마.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래도 안 싸울 거야? 한 번 더 져주지 뭐. 그럼 모두가 편해지잖아. 다 편해진다고 누가 그래? 적어도 우린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아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할머니는? 삼촌이 자동차 사와서 밖에서 타고 있는데 아빠가 오셔서 삼촌하고 싸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삼촌 바꿔봐. 바꾸래요. 별일 아니야.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알았어요. 왜? 오늘 이영준하고 싸웠다며. 무슨 일이야? 뭐가 궁금한 건데?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란 말이야. 어제도 이상했잖아. 뭐가 이상한데? 애 문제로 전 남편하고 재혼 남편이 싸울 수도 있지. 유영준 씨가 다른 말은 안 해? 뭐가 궁금한 거냐고. 뭐 유영준이 다른 속셈이라도 있어서 그러는 거 같아? 그런 거 없어. 끊어. 강희성을 놀려먹는 재미가 있네. 유영준도 이런 기분인가. 정은이 정말 안 오는 거야? 이혼 서류 준애가 여기 왜 오겠어? 뭐? 아, 이혼이 장난이야? 기가 막혀서. 장난 아니야. 아니야? 결국 애 때문이구나. 저기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민우 뒷바라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니. 아, 요새는 너 잘할 때하고는 달라. 응? 오죽하면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나와? 예, 저 김여사 손주는 승마스쿨에 골프스쿨에 여름이면 해외로 어학연수까지 보낸대더라. 엄마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우리 민우가 형준이한테 가면 누릴 거 다 누리고 챙길 거 다 챙기지 않겠니? 아니 막말로 우리 민우가 YB 후계자가 될지 누가 알아? 저기 어차피 자식은 애비 찾아오게 돼 있는데 일단 형준이한테 키우게 하고. 엄마. 그래 네 맘 알아. 애미도 그 내 새끼 보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우리 민우 앞날을 위해서 냉정하게. 그만하라고. 어차피 너도 정은이랑 두채 가질 거잖아. 아 이대로 정은이하고 이혼할 거야? 뭐하니? 보따리 싸서 정은이한테 가려고? 아파트 팔았다는 말씀하기 전까지 안 들을 거야. 네가 집 나간다면 내가 뭐 겁날 줄 알고? 이혼 서류는 접수했어요? 네 이런 거 본 적 있나? 어? 야, 이 차는 네가 탈 수 있겠다. 예, 내일 가서 타볼게요. 고가로 인심 난다고 참 재벌이 적긴 좋네. 예, 통이 크긴 합니다. 가은 씨네 하나 망하게 하려고 1층 상가를 싹 다 사는 걸 보면. 뭔 소리고? 아니, 저 임자도 알고 있었더나? 아니, 그 만순에 또 많이 생겼나? 아유, 얘를 오해하면 좋노? 다들 퇴근했어? 어, 들어와. 내가 쓰던 이 컴퓨터 아직 포맷 안 했지? 아, 우리 과장님이 종계열로 해야지. 근데 그건 뭐하게? 홈쇼핑 쪽 자리 모아놓은 것 좀 보려고. 왜? 우리 억울한 거 밝혀야지. 미안해, 너한테 이런 부담 줘서. 어, 부담되긴 한다. 빨리 좀 해. 다 됐어. 전화도 안 받더니 언제 왔어? 이혼 서류 접수하고 왔댄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 알모. 잘 살면 되지. 저는 이 집에 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5년 전에 그렇게 상처 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은이 욕심내서 할머님이 그렇게 말리시는데도 말 안 듣고 결혼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전부 다 제 탓입니다. 어떻게 오빠 탓인지 제대로 말해. 두리뭉술이 넘어가지 말고. 제가 황진도한테 뇌물 받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인터넷에 글 올린 것 때문에 강희정이하고 싸운 것 때문에 유치장 가고 처형이 저 빼내준다고 방송에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저쪽에서 상가를 산 거니까 저만 빠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도장만 찍고 가면 그만이야? 같이 싸울 생각은 안 해? 미안해. 그 합의 이혼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애도 없으니까 오래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정리해 주니 고마워 오빠. 아파트도 내놨으니까 그거 팔리는 대로 위자료 줄게. 장서방 꼭 이래야 되나?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뭐해? 나가봐. 아니야, 잘 된 거야. 이게 맞아요. 엄마, 이거 내 차예요. 멋지다. 왔어? 아니, 거기서 뭐해요? 내 방도 생겼어요. 아니, 이거 하려고 일찍 퇴근한 거야? 그 내일은 야광 스티커라도 사들고 와서 붙여줘야지. 민우야, 저기 별하고 달이 있으면 좋겠지? 네, 나 오늘부터 여기서 잘 거예요. 좋아? 네. 애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큰 선물은 안 좋은 것 같아. 난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잘해줄지 몰랐어요. 나도 유년 시절이 힘들었잖아. 보상 심리 같은 게 있나 봐. 장진구, 너 빨리 안 와? 이혼이 뭐 장난이야? 너 당장 와라, 어? 무슨 일이에요? 진국이 이혼한대? 설마 해프닝이겠지? 무슨 일이냐고요? 희정이 어머니 제안 들었지? 어떻게 생각해? 아직 결정 못했어요. 강기찬하고 재회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갈등을 하나? 유형준 씨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 그럼 잘 따져봐. 너 정말 이혼할 거야? 왜? 이혼하면 우리 아들 못 키울까 봐? 어림없어. 가만히 기다리더라. 들어가.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지금 무시하는 거야, 어! 왜 그래? 둘이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저러는 거예요? 혼난 자식. 애 장난감 차 하나 사준 걸로 저러는 거야. 나 아프리카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뭐? 내 전공이 그거잖아. 아프리카 경제 역사학.
아프리카에서 널 반겨주긴 한데 정신 차려. 아, 엊그제 여기서 술 마신 거 내가 갚을게. 그날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어? 나 강희정이 죽일 뻔했어. 근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그냥 왔어. 왜? 죽일 순 없잖아. 가연아, 그 너는 기어이 강희정이 벌 줄 생각이야? 민우 엄마야. 진구가 갑자기 왜 아프리카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너 정말 어디 떠날 거야? 나만 빠지면 되는 거잖아. 가은아, 그 민우를 생각해서라도 강희정이랑 유영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어? 친구가 너 아는구나. 민우에게 알지? 어떻게 알았어? 유영준한테 들었어. 그 사람이 알고 있단 말이야? 야, 나 완전히 새됐어. 야, 이렇게 웃기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어떻게 알았대? 유전자 검사했더라. 아유, 그 인간은 진짜 나보다 잘났어.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게다가 또 머리도 좋아. 어떻게 알고 유전자 검사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티도 안 내고 그 무서운 강희정이 속이고 우리 민우 마음까지 사로잡았을까? 친구가 오늘은 내가 이만한 그 자동차 장난감 사갖고 갔거든. 근데 야, 그 인간 진짜 차 갖고 왔더라. 그게 막 시동도 걸리고 핸들도 있고 막 앞뒤로 막 가. 야, 게다가 그 운동장만한 놀이터 딸린 집도 사준대더라. 야, 민우 그 녀석은 그 참 내가 사준 거 그냥 내 팽개치고 그 인간한테 가더라고. 아이고, 야, 울지 마. 네가 오니까 야, 내가 진짜 비참해지잖아. 강희정은 유영준 씨가 아는 거 까맣게 모르는데. 모르고 살라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 여자는 정말 잘 살아야 돼. 네 엄마니까. 넌 강희정 용서가 돼? 몰라. 근데 유영준도 용서하고 덮어줬잖아. 자식 때문에 참아내고 결혼한 거잖아. 그런 인간도 있는데 나도 모른 척하고 살아야지 뭐. 알아들었어. 그럼 너도 안 싸우는 거지? 우리 민우 위해서라도. 응, 그렇게. 저 민우 유치원은 결정됐나? 집에서 가까운 데로 정할까 봐요. 그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 내가 알아볼까? 유영준 씨, 왜 이렇게 잘해? 그래서 불만이야?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나랑 결혼하는 속셈이 뭐냐고. 뭘 것 같은데? 녹음 파일 때문이야?
왜 결혼하냐고? 우리 옛날에 사귈 때 좋지 않았어? 혼자서 뭐해? 이걸 너 혼자 다 마셨어? 진국이 다녀갔어. 네 짐작이 맞았어. 유영준 씨가 알고 있대. 설마 했는데. 그 인간 무섭다 정말. 장진국 씨는 어때? 이혼 서류 접수하고 떠날 생각하더라. 그냥 떠난다고? 우리 누나 용서가 된대? 강희정이 미운데 민우 엄마라서 아무것도 못하겠대. 유영준 씨도 그런 마음일까? 강희정이 자기 속인 게 밉지만 따지고 보면 원인 제공자잖아. 그렇게 반성할 줄 아는 인간이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빨리 아들 곁으로 가서 자리 잡았잖아. 하긴 민우랑 누나랑 몇 년 산 사람처럼 잘 지낸다. 그것도 참 희한해. 옛날에 사귀던 사이였으니까. 강희정은 애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네.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제 우리도 싸울 이유가 없나? 그럼 둘이 도망 안 쳐도 되고 어른들 화해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 난 성질내서 미안했어. 아니야. 우리 커플링 아직 가지고 있지? 그럼. 그럼 이제 나도 우리 살집 구하러 다녀도 되나? 다 뭐야? 제이브랜드 들어가서 내가 모아둔 자료 다 가져왔어. 지난번 홈쇼핑 때 사고 난 기사들인데 이 기자가 제일 수상해. 만나봐야겠어. 그래서 뭐 하게?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면 뒤집을 수 있잖아.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만해. 나 홈쇼핑 안 할 거야. 왜? 아니, 가게도 비워줘야 한다며? 아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시 돌려준대요. 누가 그래? 기차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중재를 한다고. 언니, 그래서 주저앉자고? 그래도 돼요. 아빠 명예도 소수 도둑 맞은 것도 어쩜 영영 묻힐지도 몰라요. 딴 거 별거 아니다. 나는 니들만 행복하면 된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강희정이 용서할 수 없다며? 민우 엄마잖아요. 진국이 말이 맞아요. 누나. 왜? 그냥 좋아서요. 가은이가 저 선택한대요. 안 싸운다.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전할게요. 지금 같이 있어요. 가은이가 손 둔대. 홈쇼핑도 방송도 다 안 하겠대. 그래? 그럼 나도 상가 구입한 거 다시 내놔야겠다. 이제 너도 마음 좀 푹 놔도 되겠다. 기분이 이상해. 뭐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싶어서. 그럼 너도 이제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밖에 자동차 타러 나가요. 너무 춥지 않을까? 가요. 얼른 이사부터 해야겠다. 왜 안 받아? 모르는 번호라서. 네. 오랜만이야. 이런 전화 안 하기로 했잖아. 사람을 칼로 찔렀으면 멀리 도망갔어야지. 1억이나 받고 또 돈을 달란 말이야? 황진도가 왜요? 상관 안 할랍니다. 경찰에 제보하세요. 네. 장진국! 나와! 오빠 여기 없어요. 아니, 짐 싸들고 나갔는데 여기 있으면 어디 있단 소리야? 집을 나갔어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욕심 사납더구나. 우리 형편 빤히 알면서 위자료로 아파트 내놓으라 그랬니? 아니, 우리 애가 그런 말을 할 애입니까? 아니, 그럼 진국이가 왜 갑자기 아파트를 팔자 그래요? 아파트 팔기 전에는 집에도 안 돌아오겠답니다. 세상에, 애를 얼마나 몰아세웠으면. 걔가 정은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 단박에 이혼 결심을 하겠냐고요? 아휴, 그 우유부단한 사람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땐 다 이유가 있겠죠. 너무 아쉽니다. 내 아들이 이혼 훈장을 두 개나 달게 생겼는데,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좀 거둬주시지. 장서방 원망한 적 없습니다. 부부가 이래 된 거는 우리도 안타까운데 당사자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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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이 추운데 어디 가 있는 거야? 집은 대체 왜 나간 겁니까? 제가 우리 피 같은 손주를 저쪽에 보내자고 했거든요. 전 그런 말 하는 제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네가 나라면 어떨 것 같냐? 내 애를 엄한 놈한테 가서 낳고 길렀으면 넌 어떨 것 같아? 아유, 그 가만히 있어. 그거 그렇게 만든 놈 찾아가지고 찢어 죽이든지 말려 죽이든지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나도 복수하려고. 가나. 너 어디서 잤어?
유영준이 속셈을 알았어. 민우 엄마한테 복수한대. 그날 밤에 얘기한 게 이제 생각이 났어. 복수라니. 그럼 애만 뺏고 희정을 버리겠다는 거야? 자기 아들 엄마를 버린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강희정의 감옥이라도 보내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민우는 어떡하고? 유영준이 지금 쇼를 한다는 거야? 강희정을 속이고 있나 봐.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면서 친자인지 소송을 왜 안 해? 아마 재판을 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걸 알겠지. 5년 전에 낙태를 종용했었으니까. 그래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거야? 응. 1년만 기다리면 친자로 입적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누나를 버리겠다. 그니까 내가 가만 안 둬 진짜. 다시 싸울 수밖에 없어. 내가 유영준을 건드리면 그 자식은 또 널 치겠지? 상가도 다시 뺏고. 그럼 같이 싸우면 돼. 홈쇼핑도 하고 방송도 하면 이길 수 있어. 아니, 이번엔 우리들이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왜? 여태 같이 왔잖아. 황진도가 다시 나타났대. 황진도는 결국 잡힐 거야. 그럼 누나도 잡힐 거고. 네 옆에 내가 있으면 넌 또 흔들릴 거야. 나 상관 말고 네 할 일 해. 나도 누나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난 누나 편에 설 수밖에 없어. 우리 민우도 지켜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우리 다시 원수가 되는 거네. 비싼 거 아니라서 다행이네. 버려도 아깝지 않아. 아직